여러분, 이게 제 첫차 베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빠 텀 데려다 드리느라고 야간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 초보 급하게 붙였었고, 이렇게 초보 운전 열심히 티냈습니다. 제가 이런 차량 용품 산 거는 다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이거 다 자석이어가지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차량 보이는 비닐은 다, 여기 있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충 제거를 했고, 차량용품이라고 할 만큼 뭘 많이 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가 산 것들, 차 오기 전에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온라인에서 산 것들은 모두 더보기란에 기입해둘게요. 첫 번째로는 요 키홀더인데, 이 키홀더는 쿠팡에서 구매했고, 여기에 차키 넣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약간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였고, 이거는 제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베뉴가 흰색이어서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샀는데, 조금 추워지면 가죽으로 바꿔도 예쁠 것 같아요. 에어컨 소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견적서는 제가 핸드폰에 담아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차는 베뉴 스마트 스트림 모던 플러스 2022년 버전이고, 저는 2021년 12월 9일에 계약해서 2020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두 가지인데, 현대 스마트 센스랑 모던 초이스 2를 넣었어요. 이 차는 외장은 폴라 화이트 색상이고, 내장은 블랙 모노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모던 플러스 차 가격은 2,080만 원인데, 제가 여기에 옵션 두 가지를 넣어서 120만 원이 추가됐고, 탁송료랑 뭐 개소세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합계는 2,184만 6,183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취득세나 번호판대 뭐 등등 등록 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소요 비용은 2,384만 6,943만 원이었고, 저는 현금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할부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할부로 사게 되면 붙는 이자 비용이 일단 너무 아까웠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차를 너무 몰고 싶어 했었고, 제 차를 갖고 싶어서 돈을 꾸준히 모아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현금 일시불 결제를 했고, 카드사 캐시 오토백 시스템으로 1.52% 환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쫌쫌다리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 캐스퍼였는데 베뉴로 고른 이유는, 제가 캐스퍼 사전 계약까지 마치고 4월에 원래 나올 예정이어서 이제 차 나오고 이제 매장에 가서 캐스퍼를 실제로 봤는데, 뒤에가 이제 두 자리밖에 없었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타려면 5명이니까 너무 좁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뉴로 샀고, 물론 형부차가 있어서 대부분 이동할 때는 형부차를 타긴 하지만, 또제 차를 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타기에는 차가 캐스퍼는 너무 좁겠다, 작겠다 해가지고 베뉴로 구매를 한 거고요. 베뉴부터 원래 보테보테병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보태서 셀토스를 살까 했는데, 지금 형부차가 셀토스기도 하고, 그냥 좀 내가 운전하고 몰기에는 확실히 얘가 편하겠다, 베뉴가 편하겠다 해서 베뉴를 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제가 만 24세 이하인 여성 첫 운전자이기 때문에 좀 비쌌어요. 그래서 151만
1만 3천 원 정도였고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해서 DB로 들었고 운전자 보험은 DB로 똑같이 들어서 12,000 원씩 월 나가는 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 뜯었고 여기 하이패스가 룸미러에 있는데 제가 하이패스를 등록하러 이렇게 설치하러 온다는 게 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가지러 갈 건데 하이패스 카드는 KB 국민카드 썼고 연회비 2,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대부분 연회비 2,000원이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룸미러에 장착하면 하이패스도 설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 비닐을 뜯기는 뜯었는데 좀 가위를 갖고 와서 뜯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뒷부분은 사실 좀 남겨놨어요. 이제 뒷자리 타는 사람한테 뜯을 기회를 주려고요. 사량용품을 많이 산 건 없는데 아까 보여드린 키홀더 샀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핸들 커버거든요. 이게 색깔은 코튼 베이지 색깔인가 그거였고 이게 예뻐 보이려고 산 것도 있지만 제가 운전할 때 땀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이게 미끄럼 방지가 되는 핸들이어가지고 이걸로 사서 껴놨어요. 어제 제가 아빠 터미널 데려다 드리느라고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요거는 어제 껴둔 상태였고요. 요거 이거는 도어 가드인데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명한 베이지 덕후잖아요. 이 도어 가드라고 해서 문 열 때 발이 닿는 부분에 신발 자국 남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이거 이제 붙여주려고. 이거 모두 제가 현대차 베뉴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얻어낸 정보인데 요거를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요거를 사봤고 이거는 지금 붙여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파라그랩이라는 휴대용 거치대인데 운전하시면서 유튜브 영상 찍는 분들이 요거를 사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아직 설치는 안 했어요. 저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카메라 있으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운전이 조금 익숙해진 뒤에 얘를 한번 차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갖고 왔고 이거는 콘솔 트레이예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깊어요. 물티슈가 한 요만한 게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 그래서 이거 콘솔 트레이를 하나 사서 이렇게 두면은 공간 분리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들 구매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빠르게 따라 샀고 일단 제가 첫 차고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뭐 차량용 방향제도 없고 뭐 목베개나 이런 것도 아직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조금 더 추천받아서 고민해서 살 생각이고 아직은 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세게 조절하는 거 있고 기어봉. 이거 진짜 많이들 아반떼 기어봉으로 바꾸시던데 저는 그냥 요게 편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비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베뉴 이전 버전은 통풍 시트가 없대요. 근데 이거 2022년 버전은 이렇게 열선도 있고 통풍 시트도 양 옆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생긴 거고 컵 넣는데 컵홀더 두고 있고 트렁크는 지금 정리가 아예 안 된 상황이긴 한데요. 트렁크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청소포. 저는 이제 피크닉 한강 같은 데 갈 때 항상 갖고 다니는 돗자리랑 테이블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정리해 줄 거고 이거는 배드민턴 라켓이고요. 이거는 뭐 차량 설명서 뭐 그런 거겠죠?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적혀 있고 는 블랙박스였던 것. 카 매트가 따로 있었는데 서비스로 코일 매트 깔아주시면서 원래 매트를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그리고 베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 트렁크 정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차 타다가 한 그게 8만 원 정도 하길래 좀 차 타다가 나중에 저도 깔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부터 살짝 치워볼까 봐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잡동사니들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게 뭐가 정리된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아래에다가 돗자리랑 청소용품 넣어놨고 여기 위에 이제 제가 잘 갖고 다니는 테이블이랑 라켓이랑 장바구니 이렇게 두고 이거는 나중에 밑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트렁크 정리는 끝입니다. 이렇게 투어가드 다 양쪽에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조미러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았으니까 카카오톡 그 이름 남겨드릴게요. 여기도 있네. 이거 봐요 여러분. 차에서 나온 비닐만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저 이제 대충 다 세팅해놔서 이제 가려고요. 계기판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져 있는 모습이고 엄마랑 아빠가 현금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돈 챙겨주셨는데 꾸겨가지고 여기 넣어놨고 동전 500원짜리랑 그리고 여기 안에는 향수 들어있고 곱창머리끈 이렇게 하나만 넣어놨고 닫아놓기. 왜 안 닫아져? 향수 때문에 그러네. 향수는 여기다 놔둬야지.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혼자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 익숙해지고 혼자 다니다 보면은 좀 애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 그 졸업식 때 받았던 인형이거든요. 국민 요거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냅둘 거예요. 여기 안에는 아까 그 촬영용 거치대랑 촬영용 거치대 부속품 그리고 설명서, 차 뭐 계약서 여기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 이제 물티슈 그리고 여기 옆에도 방금 도어가드 설치했어요. 저기 좁은 데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설치 다 끝냈고 그리고 내비도 블루투스 연결 다 해놨고 다 했습니다. 이제 비닐도 웬만한 거는 다 뜯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 AI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끝이고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설치해서 운전할 때 브이로그 영상 촬영하면서 댓글에 남겨두시면 나중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